않을까? 엄청 잘 살아서 신발이 엄청 많은 신발장이 오는 허락한 제품을 선물 준비를 했는데 좋아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별한 편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7가지 옷을 항상 소개를 했었는데 옷을 입을 때도 향수를 마지막으로 입는다 하니까 7가지 향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매그가 후렴굿. 저 진짜 처음 보는 향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니치 향수라고 하는 거겠죠? 나비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다 있어요. 향수 말고는 향초도 같이 있네요. 아, 1대1이에요? 오, 좋다. 저를 도와주신 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매그님의 향 큐레이션을 도와드릴 리퀴드 퍼퓸바 매니저 이미소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향부터 뿌려볼까요? 첫 번째 향은 바로 도르세라는 브랜드인데요. 벌써 생긴 지 200년도 넘은 브랜드예요. 1800년도에 알프레드 도르세라는 분이 금지된 사랑을 하면서 사랑에 대한 감정을 연구해서 향으로 담았는데요. 사랑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매그님은 어떤 사랑을 하시나요?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어떤 사랑? 배려해주시는 스타일이신지 아니면 나쁜... 나쁘지는 않은데. 착한 사랑이신가요? 네네네. 네, 현실적... 그러시면 이 향을 바로 시향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네. 호텔 향? 수선화 향으로 시작을 해서 끝은 또 머스키예요.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약간 하와이 갔을 때 나는 향 뭔지 알아요? 그 하얀 것 주말 아침 느낌? 겨울인데 햇살 따뜻한 아침 같은 느낌이에요. 완전 꾸미는 것보다는 그런 휴양지나 호텔에서 호캉스 할 때 좀 루즈할 때 살향이랑 섞여서 하면 더 좋은 향 나올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근데 나쁜 그 콘셉트 있는 거예요, 이 향은? 네, 나쁜 향은 에스세라는 향인데요. 지에르는 저스트 리얼의 약자고요. 에스세는 so cheeky예요. 장난기도 많고 나한테 좀 막대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치명적인 그런 사랑의 감정을 담았거든요. 뭔지 알 것 같은데? 여우 같은 사람들한테 나면 흘리지 않을까? 그쵸, 그쵸. 처음에는 꽃향이 풍성하게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쁜 여자의 향인가 싶은데 뒤로 갈수록 가죽향이 나고요. 우디향이 아주 진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릴리향이나 매그놀리아 향으로 달콤하게 다가왔다가 끝에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저는 여자. 약간 섬세한 네. 착한 여자. 네. 여기요. 지금 보여드릴 향도 사랑과 연관이 있어요. 카린 로이펠트라는 브랜드인데요. 만드신 분이 7개의 도시에서 환상을 일으킬 법한 연인의 이미지를 향으로 담았어요. 홍콩에서 만난 연인의 향을 가져왔고 7개의 도시의 연인을 사로잡았던 카린 그 자체를 담은 향이 있어요. 목이 물렸을 때 바르는 그 향. 탑노트에 핑크페퍼라는 향료가 들어가 있는데 스파이시한 느낌 때문에 좀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거리에서 마주친 적이 없는 특이하면서 좋은 향? 이거를 뿌려서 자기를 기억에 남기게 한 것 같은 느낌? 홍콩. 저희 매장 오시는 고객님들이 정말 홍콩 향이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 가봤지만 근데 저 이 향 좋은데? 가죽 냄새 되게 좋은 집 살 것 같아요. 엄청 잘 살아서 신발이 엄청 많은 신발장이 오는 그런 가죽 향. 좋은 가죽 구두만 파는 가게 냄새 나요. 어비어스는 저희 리퀴드 퍼퓸바 만드신 분이 1세대 니치 향수로 유통하시던 사업가분이셨는데 새롭게 런칭을 한 브랜드예요. 모던하고 심플하고 에코프렌들리의 향인데 캡도 코르크를 업사이클링해서 만들어졌고 전체적으로 98%가 재활용되는 바트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중에서 바니으라는 향 시향해드릴게요.
제가 생각했던 엄청 달달한 바닐라는 아니고 고급스러운 바닐라예요. 베이킹 할 때 넣는 그 바닐라 에센스 향이에요. 쉐이크에 들어간 갈색 그 바닐라 빈 향. 바닐라 향수를 무겁고 찐득찐득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좀 라이트한 느낌이 있어요. 레이어링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반전 매력으로 시크하게 입다가 이거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시크하게 입고 향은 달달한? 여기는 이제 호주 브랜드인데요. 호주의 대자연에서 영감을 네. 받아서 만들어졌어요. 향료를 재배한 지역을 라벨에다가 인쇄를 해놨거든요. 그만큼 향료에 자부심이 있는 브랜드고 뭔가 어디서 맡아봤는데 이 향이 스웨이드나 타바코 그 담배 잎 있잖아요. 담배 잎도 들어가 있고 거친 느낌의 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고딩 때 막 향수를 뭔지 모르고 싼 거를 쓰는 그 이상한 달달한 향이 아니고 좀 무게감이 있는 되게 고급스러운 바닐라 향? 겨울 되면 옷을 그렇게 빨지 않잖아요. 니트 같은 걸 뿌려놓고 3일 뒤에 뭐 5일 뒤에 일주일 뒤에 입을 수는 있는 플러스 뭔가 다른 걸 뿌려도 좋을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요. 프라팡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원래는 꼬냑을 만들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모든 향 라인이 전부 꼬냑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어요. 이 향 같은 경우에는 꼬냑하우스가 처음 생긴 해를 새긴 향이어서 프라팡의 가장 아이코닉한 향이 될 것 같아요. 오, 맛있는 향이 나죠? 네. 정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게. 아, 진짜 네. 뭐지 근데 이게? 오렌지. 아, 오렌지. 파인애플은 시간이 살짝 지나면 너츠 있잖아요. 약간 견과류 향이라던가 꿀향도 나실 것 같아요. 처음에 되게 여름 느낌으로 오렌지, 파인애플 막 이런 느낌이었다가 조금 무게감이 생기는 것 그쵸? 같은? 남성분들이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아주 사랑해주시는 그런 약간 저녁 데이트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주말 밤 느낌이에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앞은 동그랗고 뒤는 평면이에요. 귀여워요. 레즘데 플레르라는 브랜드고요. 전 라인이 전부 다 꽃의 향을 담고 있는데 투르투르 먼저 시향해볼게요. 뭐지? 꽃향이긴 한데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요. 흑향도 나지 않나요? 네. 만드신 분이 알리아 라자라는 분이신데 예술가셨던 분이셔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향을 제품으로 담았어요. 그래서 내가 영화 속 어딘가 꽃의 정원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 장면을 담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아적인 정원은 아닌 것 같아요. BDK 같은 경우에는 다비드 베네덱이라는 분이 만든 브랜드인데요. 가장 인기 있는 향이 그리샤르넬이에요. 그리샤르넬 먼저 시향해보시고 네. 그리샤르넬에서 부향률을 좀 더 높인 새로운 향이 이번에 출시가 됐거든요. 아, 신선 얘는. 무화과의 단내도 살짝 느껴지고 아이리스의 꽃향도 살짝 느껴지는데 아마 우디한 향이 가장 풍성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더 호감이다. 그분이한테 이 향 난다니. 아. 출시된 지 한 달 채 안 된 무거워졌어요. 조금 더 어떤 게 매국님의 취향에 좀 더 맞으세요? 겨울에는 이 무게감 좀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여름의 습한 느낌이에는 이 가벼운 게가 안 느끼할 것 같은? 베로니크 가바이는 만드신 분이 지중해에서 나고 자라셨어요. 푸른 바다나 따사로운 햇살을 표현했는데요. 전 라인이 프레쉬하다거나 시트러스한 향조들이 많아요. 어떠세요? 아직 알코올 향이 실제로 향수 업계에 계신 분들이 조향사라던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 천연 머스크 같은 향이 나는 아주 고급스러운 향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시간 지난 게 훨씬 니트를 입었는데 그게 좀 캐시미어야 될 것 같아요. 100만 원짜리 코트를 입고 있어요. 그런 올드 세민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 진짜? 100까지는 안 가죠. 80? 60? 진짜로? 40? 맞아. 어떻게 생각하면 얘한테 제일 손은 갈 것 같아. 그렇게 호불호 갈리는 향도 아니기도 해서 일단 뭔가 고민됐을 때 먼저 맞아. 손이 갈 것 같아. 그런 향? 이렇게. 예. 제 살에 뿔려서 좋았고 자리도 상관없고 시간대 옷이나 모든 걸 떠나서 얘가 진짜 좋긴 했어요. 언젠가 생긴 남자친구에게는 얘. 크리스마스에 진짜 이거를 남자친구 선물에 정말 추천. 프라파
비슷한 제품을 선물 준비를 했는데 프로랄이랑 우드향 좋아요. 아래 더보기를 보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매그가 리퀴드 퍼퓸바 와서 뿌려 끝. 다음에 뭐 있지?